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민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약과 정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을 함께할 세 분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와 규칙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성규입니다. 이어서 무소속 이창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이창원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황명선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질문, 후보의 공약을 듣고 점검하는 공약 발표 및 검증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후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들은 정해진 규칙과 발언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요.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박성규 후보 인사말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은 방탄국계 또 정권심판 이거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민생경제가 회복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여기에 핵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입니다. 국방산단을 조성해서 첨단 기업재를 유치해서 방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과 또 상가 리모델링,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청년 농민들의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팜과 APC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고요. 이어서 이창원 후보, 1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창원입니다. 저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충청남 도의원에 공천 신청을 하였지만은 경선을 해보지도 못하고 컷오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당당히 출마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 심의를 하며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산 결산 업무와 감사 업무는 제가 평생을 해오던 일입니다. 저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10분 발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감사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감사 인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명선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논산계룡 금산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황명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을 뵙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폭정 막아내야 되겠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금사과, 금대파, 금겹살 장보기가 어렵고 외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월급만 제자리, 그나마 일자리도 부족하여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청년이 130만에 이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쌓이만 가는 부채 외 서민과 농민,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머슴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당과 저 황명선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분들의 각오 잘 들어봤고요. 이제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과 해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뿐 아니라 경기 침체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의 딸기, 금산의 인삼, 논산 계룡의 국방 인프라 등 각 시군의 장점을 살릴 방안과 기업 유치 등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창원 후보가 먼저 말씀하실 차례네요.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겸비한 생활경제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명 정책개발이라고 합니다. 연무읍 동산리에 현재 조성 중인 국가국방산업단지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입니다.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시장과 함께 서로 연구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인구가 소멸하는 소멸도시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돈을 풀어 경제를 하는 방법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서민 여러분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황명선 후보 차례입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국방과 공통적인 또 농업의 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경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그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입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안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안법을 보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입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눈물과 땀의 대가를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방과 관련돼서는 제가 논산시장 시절에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 기업 유치까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 세계화를 만들겠습니다. 인삼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삼의 수도답게 인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약초진흥원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인삼의 수도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룡에는 의무사관학교와 논산에는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규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논산은 국방산단을 조기에 완성해서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역 제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활용의 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활용 범위를 또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룡은 국방 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방 수도답게 세계 안보 포럼을 개최하고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2군인공제회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국가 군사 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밀리터리 문화 공간, 군사 문화 공간으로서 단지를 조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금산은 인삼 또 숲을 갖다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치유 관광 도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논산과 계룡만 지금 현재 국방산업단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산까지 포함해서 국방산업벨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삼 약초 유통 허브를 구축해서 농민들의 네. 소득을 보장시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돼서요. 마이크가 꺼졌고요. 후보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겠죠. 후보들이 생각하는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황명선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저 황명선은 논산시장 시절에 대한민국 청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책을 만들었고요.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공약 이행 대상 최우수 3년 연속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제 공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논산입니다. 논산에는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그리고 국가국방 산단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 그리고 임기 중에 20여 개 기업들을 유치한 이런 역량을 갖고 국가국방 산단에 기업 유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케아 부지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되어 있는데 이케아 부지를 복합 쇼핑몰 그리고 복합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관전이 중요합니다. 상수도관 시급히 교체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관전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을 발전시켜서 천지개벽시키겠습니다. 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삼을 세계의 그 농산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진흥원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황명선은 하면 반드시 합니다. 네, 이번에 박성규 후보 순서네요.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논산은 도심이 없는 도시입니다. 치암동과 부창동을 주도심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제2논산시청과 방위사업교육원, 방산수출진흥원, 또 방산일자리진흥원 등을 유치하도록 하고 이곳에 청년희망주택을 짓고 임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은 현역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비상대기나 또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지역 삼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따라서 야외 공연장을 건립을 해서 군악대 또 의장대가 정기 공연을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케아 입점 무산에 따른 그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여기에 대형 복합문화 쇼핑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은 무엇보다도 인삼약초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삼 경매장, 또 선별장, 또 저온창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유통허브를 구축을 해서 농민과 상인, 또 소비자 모두가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방탄단을 조성해서 방산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또 그것이 금산 발전의 기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원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논산의 인구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여 11만 명대에 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훈련병 13만 명을 논산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논산시민특별법을 만들어서 논산의 인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 등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은
2026년도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계룡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의 배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룡은 배후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룡시장과 유기적인 협의체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을 대전광역시에 편입시키고 파남동에 있는 지하철을 금산까지 연장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있는 인삼 경매장을 대한민국의 인삼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인삼 경매장이 설립되는데 제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공통질문 순서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이어서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보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뒤에는 후보 간 검증 토론이 이어지니까요. 되도록 상대 후보의 발언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박성규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논산은 국방산업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산단을 조기에 완료하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국방산업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전력지원체계연구소와 또 방위산업교육원, 방산수출진흥원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종호와 연무대 그리고 강경으로 연결되는 문화관광 트라이앵글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을 동시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세계화와 스마트 판매 거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은 국방 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안보 포럼 또 방산 전시회 이것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2군인공제회관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방예산센터,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정책 관련 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국립군사박물관, 병영문화체험관 등 밀리터리 관광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산은 국방산업의 메카로 같이 함께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으로 연결되는 국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숲체험과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임삼낙지와 연계하여 건강치유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황천의 공공정황과 내수면연구소에 민물고기 아쿠리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원 후보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다음 세 가지 대표 공약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부채를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200조에 육박합니다. GDP의 51%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부채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부채를 늘리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균형을 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산의 인구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훈련병 연 13만 명이 우리 지역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다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산훈련소 훈련병 연 13만 명을 논산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논산시민특별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을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을 대전광역시에 편입시키고 파남동에 있는 지하철을 금산까지 연장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할 뿐 아니라 같은 생활권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금산은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고 금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금산의 청정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전 시민들이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금산이 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저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명선 후보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제가 논산시장 시절에 시민들께서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세일즈 시장이라고. 민선 5기 4천억대 예산을 1조 2천억대까지 만들어낸 세일즈 시장이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없었던 우리 시민공원,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문화원, 그리고 출렁다리 이르기까지, 그리고 20여 개 기업체 유치까지 아주 혁신적인 세일즈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계룡 금산의 육군상원학교, 의무상원학교, 공공기관, K제품 방산 센서 기관 이렇게 유치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겠고요. 무엇보다 핵심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삶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입법화와 그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업회,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올 본예산에 지난 작년에 재료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입법화시켜서 지역사랑 상품권법으로 국가가 책임 있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산계룡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폭력대 대응신고센터, 그리고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논산에서 했던 것을 계룡금산 전국에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산단 황명선 후보가 시장 시절에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기업 유치하러 뛰어다녔습니다. 100개의 기업 정도는 의향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황명선 시장이 국가국방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임자입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에 이어서 이제 후보 간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후보 공약에 관해 나머지 두 분 후보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 시간은 30초, 박성규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 가능합니다. 먼저 이창원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박성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내용을 보니까 돈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내용 중에도 돈 뜨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입법을 할 생각이신지 그걸 말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모든 사비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 돈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것이고, 제가 이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그 국방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또 이제 뭐 5대 신기술 분야가 있는데, 이 5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방위 산업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AI 센터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앞으로의 전쟁이 유인에서 무인 체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입법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발언 시간 다 사용하신 건가요? 네. 그럼 이제 황명선 후보가 박성규 후보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역시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성규 후보님께 여쭙습니다. 육사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민선 5, 6, 7기 동안 육사 이전과 관련된 플랜들을 준비하고 민선 7기 때 육사 추진위도 구성을 했고 그 역할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는데 저는 육사 이전 지금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김태현 지사도 그렇고 논산 시장도 그렇고. 네, 시간 다 사용해 주셨고요. 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육사 이전 참 그 논쟁이 심하네요. 네. 이게 심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길래 육사가 이전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육사 이전을 원한다면은 저도 논산으로 육사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 그러한 계획이 없어요. 국방부에서도 그와 같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육사가 논산으로 오겠느냐.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 지금 육사가 왜 옮겨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깊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공약을 하셨겠지만은 그것이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토의를 다 거쳤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연기가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정부의 그와 같은 방침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엔 이창원 후보 공약을 검증해 볼 시간입니다. 황명순 후보가 먼저 30초 질문하시고요. 이창원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답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이창원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국가 부채 줄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논산 시민을 두 배로 늘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논산 훈련소 훈련병 특별 추진 시민특별법 추진 예. 아주 생소하게 보입니다. 예. 또 그러면서도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고 먼저 우리나라 부채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세계 OECD 국가 37, 8개 국가 중에서 국가 부채를 법으로 정해서 늘리지 못하도록 해놓고 우리나라 튀르키예 한 서너 나라만 행정부가 빚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법으로 정해서 국가부채를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국가를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국가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 훈련병. 논산훈련소는 1951년부터 우리 논산에 900만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논산훈련소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논산훈련소 훈련병을 논산 시민으로 한다는 특별법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을 더 많이 받아내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예. 네, 그럼 이창원 후보 공약 검증이 끝났고요. 이어서 박성규 후보가 묻고 이창원 후보가 답할 차례입니다. 역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뭐 똑같은 말씀인데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논산훈련소 훈련병, 논산시민특별법을 만들어서 주소로 옮기자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논산훈련소에 있는 병사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에는 수백 개의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내지 뭐 6주 만에 훈련병이 자꾸 바뀌어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주소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주어진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창원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을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입소할 적에 주민등록을 논산시로 옮기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논산 시민 훈련병들이 연 13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논산 시민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받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논산 시민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요즘 명예 시민도 만들고 뭐 이래 하는데 논산 시민으로 간주한다. 논산 훈련소는 대한민국에 논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도 깊고요. 우리나라를 논산 훈련소가 지켜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논산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을 연 13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숫자를 계산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타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논산 시민 특별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황명성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박성규 후보부터 질문 30초 하시고요. 황명선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우리 그 황명선 후보님의 그 공약을 보면은 간병비 부담을 낮춰 주는 등 여덟 가지 복지 공약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내용을 저도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니까 요거죠. 바로 1번부터 8번까지. 예. 근데 이것은 민주당의 중앙당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공약은 어떤 것이냐? 우리 지역에 맞는 공약은. 네. 그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네. 우선 간병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5대 공약 또 주요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경로당 5일 점심 국가가 제공하겠다, 책임 있게 하겠다. 간병비 부담, 실질적으로 한 분 치매 걸리면 아주 가족 모두가 힘들거든요.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민생의 연장입니다.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서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은 민주당이고 황명선이가 그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국방산업단지 이 황명선 후보가 시장 시절에 설계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무기 체계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향서까지 기업들 만나서 의향서도 100여 개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의향서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이 취해야 됩니다. 이 일자리를 책임질 사람 바로 황명선입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유치.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안 하면 안 되죠. 공약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황명선이가 앞장서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창원 후보가 질문 시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황명선 후보한테 여쭙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산의 국가 국방산업단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네.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쭤주세요. 그러니까. 30초 그리고, 질문하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세일즈 시장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일즈 국회의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세일즈 시장과 세일즈 국회의원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국방산단 그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으로 넣어서 타당성 용역까지 통과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이 안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만드느냐가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지를 않아요. 올 수 있도록 제가 문제 본 것은 언제 준공이라는 얘기입니까? 올 수 있도록 방산 기업들한테 국가에 납품하는 방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재부를 움직이고 국방부를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2027년, 8년까지 29년 정도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땡겨야 됩니다. 땡기려면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세일즈 시장에서 세일즈 국회의원 이야기합니다. 세일즈라는 것은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민선 5, 6, 7기 1조 2천억 대까지 만들었습니다. 4천억 대 예산을 1조 2천억. 이제는 왕 국회의원 돼서 제가
계룡과 금산, 우리 논산에 아주 더욱더 큰 세일즈 경험을 갖고 세일즈 예산 확보와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 황명선이는 그동안 12년 동안 검증받고 유능한 일꾼입니다. 황명선이가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네, 공약검증 토론이 다 끝이 났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새 일꾼을 뽑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토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자유롭게 이끌어가면 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에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나머지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방 없는 품격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창원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황명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후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5개월 일찍 시장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시장을 5개월 일찍 시장을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중요합니까? 논산 선출해준 논산 시민이 중요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 2022년도 1월 17일 날 시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제가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이창원 후보처럼 논산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 섞인 의견처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시장을 일찍 사임했느냐고. 충남도지사를 출마를 하게 해서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을 출마를 하려고 하면 후보 등록 120일 전, 2월 2일 전에 사임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출마를 하려고 하면 사퇴를 하지 않고 직무정지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시장에서 도지사를 출마를 하려고 하면 임기 후보 등록 4개월 전, 2월 1일 전에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전 서구의 장동채 총장은 저보다 한 이틀인가 일찍 사임했는데 한 10일 전쯤에 예. 제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예. 우리 논산에서 예, 지금은 이창원 후보 예. 주도권 예. 시간입니다. 됐고요. 예. 우리 그 황명선 후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단체장은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임기 끝까지 지키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황명선 후보가 얘기한 그런 얘기는 본인이 하면은 되고 남이 하면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창원 후보님 그건 과장입니다. 제가 도지사 경선 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고요. 한 10여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10여일 전 일찍 하게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경선을 참여해서 양성조 지사랑 경선에 예, 참여해서 예. 안타깝게 지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삼선의 시장으로서 더 큰 예, 지도자를 예. 우리 시민들이 계속 요청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기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우리 박성기 후보님. 예. 박성기 후보님이 사령관 있을 적에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와서 우리 막사에 와서 놓고 기선할 때 그때 사령관이셨죠? 맞아요. 예. 그때 부하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는 말입니다. 예. 전술적 수준과 작전적 수준, 전략적 수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성 장군은 최소한도 작전적 수준 얘기는 전략적 수준을 책임지고 논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드려야 아니, 되죠. 제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그것은 전술적 수준의 일이었었는데 예. 그것을 사성정원한테 묻고 실제로 예.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예. 이건 전 국민이 보고 아니, 있잖아요.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여기 아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건데 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네. 말씀 계속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후보님 논산 시민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넘었습니까? 아니면 1년이 안 됐습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러면 한 10개월 됐습니까? 그 봐야 알겠어요. 예. 주민세는 그럼 어디다 내십니까? 예? 주민세는? 아, 주민세 여기서 내죠. 여기서 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민세 어디서 내는지 제가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명선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시장 관용 차량 세금 써서 요즘 언론과 소송하고 있죠? 아니요, 언론과 소송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관용차에 불법 개조해서 안마기 뭐 온장고 냉장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세일즈 시장으로서 국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 차량이 카니발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의자 하나를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네, 이창원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 질문을 너무 단답형으로 하시면 저희가 시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황명선 후보가 주도권 갖고 상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 그리고 정책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창원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이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 일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성기 후보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작년 7월 19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자원 입대한 최수근 상병이 무리한 명령으로 인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박정훈 대령에게 당시 이종섭 장관 또 신범철 차관 김기한 사령관 위압 행사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핵심이 키워졌어.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했고 출입금지까지 풀어준 일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아주 거센 상황이죠. 저는 군인의 진정한 상관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봐집니다.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은 국민에게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 박성기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육사 이전과 관련돼서 저라면은 육사 이전보다는 어떤 기업체, 방산 기업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 그 논산시에 그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해병대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만을 제가 접했지 실제 수사 사항을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고 주가 조작의 연료가 돼서 국민적 의혹이 컸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디올백 명품백을 수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국민 60% 이상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거 제가 서두에서 기조 발언에서 오늘 토의가 민생을 논하는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사항으로 이제 접근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가 뭐 하늘을 치솟는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게 접근한 바도 없다. 저는 오직 민생 경제에 올인했을 뿐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네. 의미에서 민생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우리 논산계룡 금산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죠. 우리 농민들 지난해 그 쌀값 한 가마에 22~23만 원 정도는 돼야 우리 농민들의 땀값 노동력 개인의 노동력이 최소한 보장되는 이런 역할인데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국가가 폭락됐을 때 최소한 매입을 해서 국민들의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 땀과 노동력의 대가를 보장하자라 해서 양곡관리법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거부했어요. 농민들은 피눈물 나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농민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아, 미안합니다. 그 가격 농산물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황병선 후보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입법화 이것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입법화. 그것도 내내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 9월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그 우리 그 황명선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 지금 주도권 토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 농산물 그 가격 안정과 관련돼서 그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예. 거부했는데 우리 후보님의 아 그것은 예. 저는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합법이다 그렇게 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어? 임의적으로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네, 황명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규 후보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시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박성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이창원 후보님께 이제 제가 질문을 예. 하기 전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노크 기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야 돼요. 병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병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저 위에 정책부서에서 잘못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왜 병사들이 처벌을 받고 병사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다 그겁니다. 그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국방산업 이와 같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유치를 갖다가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유치가 된다면은 실제 우리 논산에 어떠한 정도의 그 세금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방산업 자체가 어떤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산업은 어떤 개념 문제지. 예를 들어 우리 박성규 후보님 국방산업의 적임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들었습니다. 국방산업은 뭐 무기를 만들든 뭐 신발을 만들든 뭐 뭘 만들든 산업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데 무슨 적임자가 있습니까? 사장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도 예를 들어 적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적임자, 거기다 적임자를 갖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적임자는 그 분야에서 가장 어떤 그 자기가 맞다, 조건이 맞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국방산업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국방, 우리 논산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가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실체가 없는 산업의 적임자다. 물론 국방산업은 이렇게 크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드는 적임자든지 아니 사장이든지 산업은 뭘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후보자님은 그러면 우리 국방산업은 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보세요. 이창원 후보님 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뭡니까? 예. 아, 제가 질문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말씀하셔야지. 아니, 말씀을. 아, 그럼 됐어요. 질문하는 얘기가. 아니, 그리고 방위산업이 뭔지 국방산업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실체가 없고 개념적인 이야기입니까? 국방산업은 포괄적이라요. 모든 만드는 물건은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한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임자라는 이렇게 저는 생각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방산업체라든가 국방산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뭘 움직여야 되느냐.
아십니까 혹시? 혹시 저는 뭘 움직여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논산에 아니 질문한 거에 대해 답변을 그러니까 하세요.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논산에 뭘 만드는데 이를 탱크를 만드는데 어떤 법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아니 국방 산업 전체를 가지고서 그것은 네.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네.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든가 국방산업이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 프로세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 아니 우선 아니 내가 지금 답변하라고 기회를 안 줬어요. 제가 지금 네.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중간에 네. 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 프로세스에 제가 적임자다 그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기술자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프로세스에 제가 적임자다 그런 이야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산업에 무기를 만드는 주요한 도시는 창원이라든지 구미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 국가 국방산업단지는 비무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은 뭘 만든다는 데에 저는 명의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산업이란 글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체가 지금 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창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면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 논산에 네. 왜 국방산업단지라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어?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 필요가 없다면은 왜 국가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느냐 그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정리해야 하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저희가 1분씩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 순서는 황명성 후보가 먼저 시작이시네요. 예, 황 후보님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논산계룡 시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 황명선은 20여 년 동안 오직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외지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논산 삼선시장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황명선의 정책은 대한민국 최초와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회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과 위대한 논산계룡 금산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논산을 완성시키고 계룡을 행복하고 금산 발전으로 천지개벽을 시키겠습니다.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논산계룡 금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생, 유능하고 검증된 황명선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엔 박성규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논산, 계룡, 금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도시는 기능이 마비되고 먹고 살 것이 없는 도시를 말합니다. 담장의 벽화를 그리고 또 재래시장을 개발하고 축제를 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멸도시는 인구 감소에서 시작되고 해결 방법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방산업도시, 관광도시, 또 스마트 농업도시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국방산업도시는 핵심입니다. 국방산업도시를 만드는 그 핵심에, 그 중앙에 박성규가 최고 적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2번 박성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을 지키고 민생경제 해결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창원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제한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논산, 계룡, 금산 유권자 여러분. 우리 선택이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4년 전 우리가 선택한 1번, 2번 국회의원들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있고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관이 확실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10분 발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이지만은 조직도 배경도 없습니다. 다만 유권자 여러분에 있을 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7번 이창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수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분 후보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